나머지 2대 주요 치료비, 순환계 질환 치료비 과연 어디로 해야 될까요? 메리츠, KB, 최근에 나온 DB손해보험. 그 내용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저 보험왕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뇌심치료비라고 총칭합니다. 그리고요, 메리츠가 팔던 그거, 그게 뭐야? 메리츠가 팔던 모든 치료, 모든 병원, 그거, 비례형이라고 통칭하던 그거, 네, 순환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삼성, 흥국이 팔던 그거, 종합병원 이상, 수혈중, 수술 혈정 중의 치료비, 정액형과 비례형, 그거, 그거를 바로 2대 주요 치료비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뇌심, 뇌혈관 질병 코드 10개, 심혈관 6개, I20서부터 I25까지 있죠. 협심증까지. 담보 자체가 납입면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2대 질병,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뇌, 심장으로 최초 진단 후에는 차후에 보장보험료를 납입 면제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뇌심치료비 라고 총합니다. 자, 총칭합시다. 자, 메리츠 순환계예요. 비례형 같은 경우는 2대 주요 치료비가 모든 치료에 대해서 급여 부분이 보장이 된대요. 구간별로. 이건 다 알고 있죠. 구간별로. 자, 순환계 같은 경우는 뇌혈관, 심혈관, 심부전, 부정맥, 심근병증, 심장염증 질환 등 모든 급여가 보장이 된대요. 검사비, 진찰료, 입통원비, 처치비, 수술비, 시술비, 그리고 모든 병원, 요양병원도 되고 재활병원도 되고 이래서 2,500만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500만원, 그래서 일단은 5년, 10년 이렇게 2대 치료비까지 합쳐서 10년간 보장이 된다고 해요. 자, 삼성화재 2대 치료비, 일단은 정액형,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액형은 뇌혈관 허혈성으로 수혈중, 그래서 수술, 혈정용의 중환자치료로 인해서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2,000만원씩 10년간 나온대요. 2억까지. 비례형 같은 경우는 주요 치료비, 급여, 비급여가 다 보장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구간별, 뇌혈관, 허혈성, 수혈중에 대해서만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자, 제 얼굴은 잠깐 없어질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만 되고요. 3,000만원씩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순환계. 네, 이건 아실 거예요. 순환계. 자, 2대 치료비. 순환계는 52가지. 네, 비례형. 정액형 없죠? 2대 치료비도 정액형, 비례형 다 있습니다. 하지만 K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은 순환계와 2대 주요 치료비 모두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M사에 비해 거의 50% 정도 매우 저렴하게요. 자, 10월 말쯤에 매치도 둘 다 나오게 됐어요. 이 내용들은 다들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순환계 그리고 2대 치료비, 일단은 비례형으로 나왔죠. 엄청 비싸게 나왔어요. 자, 순환계의 2대 정액, 그 다음에 2대 비례형,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리츠 같은 경우는요, 순환계, 네, 비례형, 모든 치료에 대해서 급여 부분이 보장이 된다고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뇌혈관, 심장질환, 심부전 모두 다 보장이 되고요. 모든 치료에 대해서 검사비, 진찰비, 입통원비, 처치비, 수술비, 모든 병원에 대해서 요양병원, 재활병원 모두 다 된대요. 그래서 2,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5년간 아니면 4,000만원 10년간, 그래서 1억 2,500이나 4억까지 보장이 된다고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 비례형 출시가 되었죠. 자, 모든 치료에 대해서 메리츠와 똑같습니다. 좌동 똑같아요. 순환계 52가지 똑같습니다. 모든 치료 똑같습니다. 예, 좌동. 하지만 한도가 더 올라갔어요.
5,500만 원. 10년간 그것도요 5억 5천까지. 최소 보험료 만 원이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약국과 보건소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메리츠 화재를 좋아하신 분들은 아, KB손해보험 저렴하지만 약국이랑 보건소가 안 돼. 쓰레기 보험이야. 이러고 디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약국과 보건소를 제외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절반 수준이에요. 절반 수준.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자, KB 순환계, 보건소, 약국 왜 빠졌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빠졌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율이 없어요. 거기서 돈 안 쓰거든요. 자, 메리츠는 특정 순환계, 모든 병원, 보건소도 되고 약값도 되고, 그런데 KB 너네들은 보건소도 안 되고 약국도 안 되고 유치 빤스야 뿅 이러고 KB를 디스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KB는요 마음씨가 넓어요. 요율도 안 나오고 보험료에 반영시키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잖아. 너네 사기치지 마. 자, 보건소는요 누가 뇌혈관으로 쓰러졌는데 보건소를 가요? 3차 병원이나 대학병원 가지. 안 그래요? 보건소에서 어른들은 돈 받았니? 네? 보건소에서 어른들 돈 받았어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보건소. 자, 그 약국. 주변에 물어봐요. 약국 원 외 처방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원 내는 돼요, KB는. 우리 언니가 만 원 정도 실손 청구하니까 귀찮아서 안 해요. 네, 병원은 원 외 처방을 약국이 얼마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건소와 약국이 이렇게 그닥 썩 메리트가 없는데 보험료를 두 배 내야 돼요. 나 같으면요. 보험료 그냥 절반으로 줄이고요. 차라리 보건소 약국을 포기하겠어요. 됐고 두 배, 세 배 더 내시던가. 흥. 자, KB 순환계. 보건소 약국 왜 빠졌을까? 예, 메리츠는 다 되는데 KB는 안 된다고 디스를 합니다. 네. 요율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서 돈 안 쓰거든요. 보건소 편. 자, 누가 또 뇌심장 쓰러졌는데 보건소를 가, 대학병원 가지. 통계도 안 잡혀 있어. 손해율이 얼마인지 몰라. 그거는 소비자들 우롱하는 거야.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돈 받나요? 공짜야. 100번 양보해도 보건소 가게 되면 물리치료 수준인데 누가 보건소 가도 하나 대학병원 가서 하지. 자, 봐보세요. 대상 전국민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65세 미만자는 1,600원밖에 안 해요. 일반 환자는 7,000원도 안 돼요. 실손보험 청구해도 안 나와요.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약국 처방전 큰 의미가 없다. 애기에게 달랑 고작 겨우 500원이야? 난 가입 안 해. 차라리 보험료 50% 저렴하게 가입을 할 거야. 네, 요율이 없어요. 매치 거짓 관련 사실 관련 확인 먼저. KB는 약제비 안 돼요. 거짓. 네, 약제비는 병원 내 약제비는 모두가 돼요. 원 외, 병원 외에서만 제외지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들 아시잖아요. 네, 우리가 뇌혈관이나 심혈관 받으면 병원 내에서 치료받고 3차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요. 그 안에 원 내 약국에서 다 처방받아요. 저희 어머니 2년 전에 뇌동맥류 수술 후에 실손 청구하기 귀찮은 수준. 월 만원도 안 돼. 보험료 두 배 내고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든가. 근데 보험료는 두 배 이상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월 납입 보험료를 줄이고 차라리 KB 손해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순환계는 다 이해하셨죠? 순환계는 매치보다 KB가 승이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두 번째는 2대 정액이에요. 정액. 그리고 2대 비료, 비례예요, 비례. 자, 메리츠, 삼성, 흥국 정액 지급이죠. 상급 종합병원, 네, 치료 시에 정액 지급이에요. 뇌혈관 허혈성, 수혈 중만대죠. 2천만 원씩 10년간 2억까지 보장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KB 손해보험도 역시 정액 지급이고 뇌혈관 허혈성 똑같습니다. 하지만 심장질환이요, 심장질환 원투로 나눠져서 무려 52가지에 대해서 보장이 되죠. 심장. 네, 52가지. 그리고 수혈증도 역시 똑같습니다. 종합병원도 똑같고요. 2천만원씩 10년간 2억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하지만 비례형이죠. 메리츠 삼성. 주요 치료비는요. 급여, 비급여 합산해서 보장이 돼요. 메리츠 삼성은.
구간별로 이건 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뇌혈과 혈성 질병 코드 16가지 주요 치료비 수혈중 이것도 똑같습니다. 3천만 원씩 10년간 3억이에요. 2,500만 원 요양병원 제외돼 2,500 그리고 요양병원 500 합산해서 3천만 원까지. 자, KB 이거 판매에 연기가 된 거. 이게 판매가 연기가 됐죠? 네. 자, 이대 정액. 자, 일단은 메리츠 삼성 현 훈구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근데 보험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자, 빨간색이랑 비교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일단은 메리츠 거 봐보세요. 87,000원이에요. 87,000원. 정액형 2,000만 원 넣는데 KB 385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21,000원. 21,000원이에요. 제가 이따가 제안서 보고 말씀드릴 건데 정말 보험료가 약 4분의 1 수준이에요. 정액형이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KB 손해보험이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자, 그럼 보장 범위 볼게요. 일단은 KB 손해보험요. 허혈성, 부정맥, 심부전. 물론 중간에 I49는 보장이 안 돼요. I49 기타 부정맥은 안 돼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심근염, 심내막염, 심장막염, 기타 이 모두가 보장이 돼요. 근데 M사나 혹은 C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썩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가 한번 2대 주요 치료비 볼게요. 일단은 2대 주요 치료비 넓은 범위 52가지 된다고 하고 있죠? 맞아요. 모든 병원, 동네서부터 요양병원, 재활병원 맞습니다. 모든 치료비, 약값, 이동비, 식대 맞아요. 최저보험료 15,000원 맞습니다. 이거 다 맞고요. 메리츠 다양한 2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정액형 있어요. 그래서 비령 같은 경우는 특정 순환계 4억까지 보장이 되고 모든 병원 순환계도 52가지 모든 급여치료 맞습니다. 정액형도 수혈증만 되는데요. 수혈증 그래서 2억까지 2천만원 10년간 2억까지 이 부분도 맞아요. 그리고 비령도 역시 16가지 네 2대 주요 치료비죠. 순환계 아니고 2대 주요 치료비도 수혈증 10년간 다양한 보장 범위로 순환계 혹은 여기 2대 주요 치료비 정액형, 비례형 이렇게 가입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비급여 치료도 보장이 되는데요. 비급여 치료는 특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사 약관을 정확히 보셨나요? 수술, 혈정용해 치료비, 중환자실. 일단은 수술 같은 경우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처치 및 수술 중 그리고 직접적인 뇌혈관과 허혈성으로 인해서 수술 이래 발생한 치료 재료 등의 중 예, 그래서 관상동맥 카테더 이런 것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혈정용해 치료비는 혈정용해 행위로 비급여 포함해서 그래서 혈정용해 치료 해제의 약제비를 말합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중환자실 치료로 인해 중환자실 입실일로부터 확실 급여 부분과 비급여가 모두 다 보장이 되고요. 타사는 급여 비급여 다 보장이 된다라고 판매하지만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처치 및 수술 요중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구만 보시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메리츠가 급여 비급여 다 돼요라고 하는 건 이걸 모두 가입했을 때 경우에요. 메리츠 순환계와 그 다음에 메리츠 2대 치료비 정액형 비례형 이걸 같이 가입했을 때 자 같이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 헐 오마이갓 13만원 13만원. 아니 2대 주요 치료비 가입했을 때 13만원. 요걸 같이 가입했을 때 모두 다 보장이 된다고 얘기해요. 네. 모두 다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KB 손해보험은 순환계 2대 순환계 주요 치료비 5천만원과 그 다음 2대 주요 치료비 정액형 이렇게 가입했을 때와 메르츠 2대 비례용으로 가입했을 때는 보험료가 46,000원. 약 3분의 1 정도 저렴하게 KB 손해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내용은 다 좋아 메리츠 근데 보험료가 더럽게 비싸 더럽게 더럽게도 아니고 더럽게 비싸.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한 KB 손해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KB랑 붙겠다고 너 감당이 되겠니? 보험료는 확인하셨어요? 자, 메리츠예요. 메리츠 비례형 특정 순환계
요것도 KB랑 같이 있어요. KB손해보험도 52가지에서 똑같이 비례형으로 가입이 돼요. 보장이, 급여 부분, 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액형. 정액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열과 허혈성으로 인해서 수혈증, 급여, 비급여 다 보장이 되지만 매일치는 너무 비싸요. 네, 2,000만원씩 10년간 이 정액형이 매우 무지막지하게 KB손해보험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비례형 같은 경우는 특정 순환계가 아닌 16가지, 16가지로 인한 내열과 허혈성, 네, 수혈증만 되는 10가지, 아, 10년간. 요게 세 개를 다 합치면 60세, 65세, 70세 보험료가 10만원, 13만원, 14만원. 보험료가 비싸요. 네. 이거 KB로 가입하시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 네, 비례형, 순환계로 하시고요. 2대 주요 치료비는 정액형으로 하세요. KB로. 이렇게 가입하시고, 자, 이거 KB, 아니면은 순환계와 비례형, 요렇게 가입하시고, 아니면은 2대 치료비 정액형과 비례형 플랜, 아니면은 순환계와 2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요렇게 가입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입하셔도 되는데, 굳이 2대 주요 치료비는 급여도 웬만큼 다 보장이 되고, 비례형은 90% 이상 병원비가 거의 급여 부분이 포함이 돼요. 비급여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상해 질병치료전금, 실손보험 있으면 다 커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대 주요 치료비는 비례형은 의미가 없고요. 정액형이 중요해요. 정액형. 매년 수술, 혈정용해 치료비 중환자실로 치료받을 때 매년 3,000만원 혹은 2,000만원씩 10년간 진단비처럼 나오는 정액형으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계 비례형은 KB, 2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이렇게 가입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게? 아예 매일치 거를 빼고요. 매일치 걸 빼고 차라리 KB 거 순환계 하나만 하시고, 순환계 비례형 가입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2대 주요 치료비 내혈관 질병코드 10개, 그 다음에 허혈성 질병코드 6개, 16가지로 인한 수술, 혈정용해 치료비,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중환자실, 이런 치료받았을 때 2천만원, 3천만원씩 10년간 나오는 정액형 단돈 만원으로 KB로만 가입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필요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례형 하나로만, 네, 여기서는 멜치와 KB 콜라보로 세팅을 해드렸는데요. 그냥 2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같은 경우 순환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정액형은 2대 주요 치료비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 16개는 이제 KB, 네, 2대 주요 치료비 정액형,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뿅! 네, 저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간단히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계산을. 우리가, 네, 순환계, 예, 지금 다 같이 가입했을 때, 만약에 순환계, 비례형, 그리고 2대 주요 치료비 정액형, 비례형, 각각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일단은 1번, 2번. 1번, 2번이 순환계, 일단 급여 부분이죠. 급여 부분. 그리고 3번, 4번은 비급여예요. 비급여 같은 경우는 2대 비례형이겠죠. 수혈증만 되는 거, 비례형. 네, 여기 비례형 있죠? 요렇게. 1, 2번은 순환계, 3, 4번은 비례형, 비급여.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보! 또 한 번.